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훈제 통삼겹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길이가 길어서 반으로 잘라졌습니다. 그 다음 에어프라이어를 따끈하게 예열을 해줬고요, 통삼겹을 넣고 5분, 뒤집어서 5분 정도 돌려줬습니다. 이미 다 익은 거라서 데워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때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토실토실 탱글탱글한 훈제 통삼겹의 맛과 식감,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삼겹만 먹으면 심심하죠? 아삭아삭한 쌈채소도 함께 먹으면 소리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함께 준비했고요, 머스터드, 치즈소스, 파김치도 준비했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다들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으로 어리굴젓도 준비해봤어요. 지난번 먹었던 바위굴이 너무 맛있었는지 이 어리굴젓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통삼겹이랑 잘 어울릴지, 아,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오늘의 상차림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통삼겹 먼저.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다. 훈제라서 약간 햄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 그 소리로 느껴지시겠지만 뭔가 되게 탱글하면서 부드럽게 촥 잘립니다. 그래서 그 식감에서 오는 만족감이 1차에다가 우리가 먹는 보통의 소세지? 그 정도의 또 짠맛을 갖고 있거든요. 또 짭짤한 거 좋고, 근데 머스타드를 딱 같이 먹어주면은 그 머스타드의 상큼한 맛이 촥 쳐져서 좋은데, 사실 저는 요 치즈 소스를 찍어 먹어보면 어떨지 진짜 궁금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소스랑 먹으니까 맥주를 꼭 먹어줘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맥주 엄청 땡긴다. 요 치즈소스가 나초 찍어 먹는 그 치즈소스 있잖아요, 그런 맛이거든요. 거기에 뭔가 살짝 그 약간 뭐 피망? 약간 그쪽에 약간 향신료 맛이 살짝 나면서 해가지고 되게 맛있는데, 오, 이걸 찍어 먹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만큼 엄청 폭발적인 시너지는 아니네요. 왜냐면은 이 훈제의 향과 이 소스의 향이 막 완전 찰떡으로 막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이제 한식으로 가볼까요? 짠데 맛있다. 이거는 좀 쌈으로 싸먹어볼게요. 아, 근데
근데 확실히 그냥 삼겹살을 통으로 만들어 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훈제는 확실히 그 짠기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지금 파김치도 그렇고 굴젓도 그렇고 좀 약간 짠짠짠으로 가는 그런 느낌? 단맛이 살짝 들어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먹어볼게요. 밥도둑이네.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주문했는데 단맛이 되게 적게 들어가 있는 좀 짠맛이 강조된 그런 어리굴젓이네요. 얘가 조금 더 달달했으면은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냥 밥이랑 파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훈제통 삼겹을 먹어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삼겹살을 사다가 막 조리해 먹는 걸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먹으니까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특히 이제 저처럼 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먹을 때 보니까 저는 그냥 머스터드를 찍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니 머스터드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즈 소스는 통으로 먹을 때보다는 이렇게 좀 얇게 얇게 썰어가지고 요 소스를 살짝살짝 발라서 맥주 안주나 약간 술 안주처럼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굴젓은 그냥 따로 드시고요. 파김치도 그냥 통삼겹을 먹을 때는 잘 어울리는데 오늘 제가 먹었던 훈제 통삼겹은 짠맛이 아무래도 꽤 있다 보니까 짠짠이 돼서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훈제 통삼겹 먹을 때 별다른 거 준비 안 해도 괜찮아. 머스터드, 케찹, 통쌀밥 있으면 두 공기 뚝딱.